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매빅 3 프로, 매빅 3랑 매빅 3 프로의 이제 앞면에는 센서가 있죠. 앞면, 윗면, 그리고 뒷면, 하방까지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 감지 센서의 역할은 전후 좌우 상하에 있는 장애물들을 감지해서 미리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센서예요. 그런데 아무리 장애물 감지 센서가 있다 하더라도 드론이 좀 빠른 속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장애물이 좀 잘 안 보이는 뭐 전선, 나뭇가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센서가 100%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공 촬영할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케이스가 뭐냐면 보통 드론의 진행 방향과 카메라가 같은 곳을 볼 땐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카메라는 이렇게 아래를 보고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 촬영자는 이제 조종기상에서 이 아래에 있는 화면만 보이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이 센서와 센서의 경보만 듣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카메라는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드론이 옆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뭐 POI라든지 이런 비행을 할 때 쭉 촬영을 하다가 옆에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히겠죠. 물론 여기 센서가 있긴 하지만 이 센서의 각도상 센서가 커버할 수 없는 범위가 있기도 하고 또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좀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센서가 감지하고 멈추기 전에 이미 충돌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매빅3, 매빅3 프로의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이 장애물 센서의 화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의 후방 감지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드론의 이제 전방, 후방, 상방, 하방을 감지할 수 있는 화면 카메라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요즘 최근에 이제 에어3에도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에어3, 뭐 매빅3, 매빅3 프로 유저분들은 반드시 이 기능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안전한 촬영을 하는데 쓰셨으면 합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이 좌측 하단은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도, 여기 홈포인트와 기체의 방향이 표시되는 지도와 이 우측 하단에 이 모양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레이더로 바뀌어요. 원래는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여기 밑에 여기 하나 더 생겼죠. 이게 뭐냐면 센서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센서의 카메라 뷰, 펌웨어 업데이트로 적용된 센서 카메라 뷰가 어떤 역할을 과연 하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륙을 했습니다. 이륙을 했더니 여기 좌측 하단에 카메라 뷰가 보이죠. 이 뷰랑 이 뷰가 뭐가 다르냐면 이거는 드론의 카메라가 보는 거고 이거는 센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후, 좌우 센서가 있는데 이게 후진을 하게 되면 뒤에 센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여기 있죠.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 이번에는 오른쪽 센서가 켜집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을 할 때 전진하는 건 드론의 진행 방향이 이 카메라의 라이브 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장애물을 파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지금 전봇대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밀어보면은 앞에 전봇대가 있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봇대를 보면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진 비행이 아니고 후진 비행을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후진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카메라로는 앞을 보고 있으니까. 그때 여기 지금 센서 화면에 노란불이 들어오면서 센서 화면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아, 뒤에 뭔가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많은 드론 촬영 사고가 나는 건 측면 비행입니다. 측면 비행이 왜 사고가 나냐면 드론 촬영에서는 POI 기능을 많이 쓰죠. 이렇게 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POI 비행을 많이 활용을 해요.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옆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쭉 가다가 꽝 하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추락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촬영 시작 전에 진행 방향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촬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센서 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촬영을 하고
센서에 뭔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보면은 여기 센서 화면에 뭔가 보이죠? 그리고 이 화면이 만약에 작다 싶으면 이걸 좀 키워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서 아 지금 이 진행 방향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치면은 이제 후방 감지 카메라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후방 감지 카메라가 없을 때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후진을 하면서 장애물을 파악을 했는데 이제 후방 감지 카메라 센서가 생기면서 이 뒤에 후방 카메라 화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로 조금 더 안정성이 강화되었다 하는 게 이 센서 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여기 밑에 지도화면, 이 지도화면도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내 드론 찾기도 할 수 있고 위치 그리고 뭐 거리뷰, 위성뷰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내 드론 찾기 하면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단 말이죠. 요거랑 센서, 레이더 버전 이런 것도 다 알아두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바로 이 센서 화면 보는 거 이것도 이제 촬영하실 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뭐 지도 모드, 센서 모드, 레이더 모드 이 세 가지 모드를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안전한 촬영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드론 생활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드론 소식, 드론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